제 강의를 우선 이 PPT를 한번 쫙 돌려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 내가 강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전문 역사 강사도 이렇게 되면은 강의 못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강의안을 하나 하니까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그 역사 강사가 이제 우리 황 작가가 주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화면 분할을 합니다. 제가 나오고 반대쪽에 이 화면을 두 개로 쪼개갖고 이렇게 PPT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빼고 PPT만 캡처를 해서 아마 어디서 강의를 한 모양이에요. 누군가가. 예,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는데 무려 제 걸 7번을 봤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PPT가 그림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넣었는지. 그래서 제가 역사학 그 강사들 사이에서 별명이요. 이상입니다, 이상. 시인 이상 아시죠? 시만 봐갖고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 방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외워서 그냥 스탠딩으로 막 강의하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강사가 다 사학 전공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7번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결국에는 듣는 사람 중에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갖고 당신 왜 도용하느냐 아마 오프라인 그 현장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막 참 곤란해졌던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하다. 네, 씁쓸하다. 이거는 뭐 분명한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우리 참 기다리던 우리 참 그 크라운 여사님께서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시니까 참가 회비는 1인당 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 1인당 만 원. 자기 왜 제가 이렇게 1인당 만 원이라고 굳이 적었냐면 저도 참 그렇게 치사해지기 싫은데 세 분이 같이 오셔서 한 팀이라고 만 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1인당 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신라시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뭐야? 인두세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사람의 세금 매기는 단위를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팔다리 없는 사람. 왜? 예전엔 그런 사람이 흔했어요.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전쟁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흔했다고. 그렇죠? 그럼 나는 팔이 없으니까 난 세금 안 낼래.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원성왕이 바꿨습니까? 사람 머리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한 거야. 난 머리도 없는 사람이라서 안 낼래.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강씨 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걸 인두세라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흉악한 개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인두세 뭐 두당 만원 이 말을 별로 끔찍하게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보면 2당 3만 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1인당 만 원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하나의 인격체를 보겠다. 내 분명히 나중에 내가 더 큰 강사가 되면 법인 하나당 이 만 원입니까? 이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인이라는 거는 민법상의 사람인과 법인으로 나뉘거든요. 분명히 그 인도 같은 인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사람의 나쁜 감정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야 법이 더욱더 정교해지는 거야. 늘 뭐야 그 민법이라는 큰 법이 있는데도 맨날 뭐가 있어요? 뭐에 의한 특별법 이게 맨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교하단 말이야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 탈법의 위법의 그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생각 제일 많이 한 역사의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한 역사의 시대. 저 뒤에서 지금 찡그리고 들어오는 우리 한수연님처럼 뭘 찡그리고 또 오는 이유가 뭐겠냐? 늦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윤봉길 뒤에서 만 원 내라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느 강의장에 가면 이런 게 있느냐. 지금 저분은 인두세라는 개념은 다시 그 유튜브를 봐야만 저런 말도 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인두세를 가지고 뭐 자막 달 것까지는 없고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우리 그 마치 예. 29살인 척 코스프레 하신 우리 저기 한수연 님께서 예, 비에 쫄딱 젖은 지금 뭔가 같은데. 예,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한 잔 드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 전 세계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좀 늦게 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네,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에 한번 들어와 보신 분들 모두 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천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이성 강사입니다. 한국 역사 강의 사상 아마 가장 도전적인 3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를 강의할 때 2017년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사도세자와 영조 지금 404만 조회 정도 되고 이 강의가 유튜브에 릴리스 될 때쯤이면 잘하면 500만 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까지 제가 나이가 그때 이제 42살이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때가 2017년인데. 42년을 살아오면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가 1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9살 때부터 42살까지 내가 무슨 강의를 했든 뭐 국제학교에서 했든 대학교에서 했든 기업에서 했든 뭐 학원에서 했든 개인 지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 세월 중에도 제일 중요한 강의고 앞으로 내가 무슨 강의를 하게 되든지 간에 뭐 우리 딸을 앉혀놓고 뭐 가르쳐주든 뭐 어쨌든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일 것이다.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시작해서 그런가? 그렇게 조회수가 높아요. 그게 사람들이 첫 마디에 그게 나오니까 이게 뭔고 싶어서 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가장 도전적인 것은 사도세자와 영조라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근현대사 강의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건 요 강의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사도세자보다 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세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오실 정도면 거의 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 강의가 이해가 한 1000% 되실 거예요. 안 들으신 분보다. 안 들으신 분. 기존에 어떤 강의를 보셔도 그 어떤 강의를 보셔도 사도세자가
좋은 사람이고 영조가 개싸이코 미친놈이라는 강의는 없습니다. 사도세자를 조금 편들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영조를 그렇게까지 개싸이코로 몰아붙이는 강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덕일 교수 강의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예. 아마 거의 전 세계에서 저 혼자만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사이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는 그걸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 이 부분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딱 통하는 말로 할게요. 소론 완소파입니다. 이분은. 아시겠습니까? 완론이라고. 소위에서 뭐야? 두 글자로. 완소. 이렇게 부릅니다. 완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사도세자 영조 강의 안 들은 사람들은, 그게 소론? 그게 사색당쟁? 완소는 뭔데? 뭐 완전 소중하다, 이 말이가. 그렇게 얘기해. 우유 빛깔, 그런 거야? 그런, 아니, 완소. 이 사람 피부를 보니까, 그죠? 이 사진에 있는 거 보니까 좀 우유 빛깔 같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는 생기기는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그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들고 와가지고. 몽양. 자기 엄마가 애를 가질 때에, 꿈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그랬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분 아버지 이름이 성은 여시고 이름이 정현이에요. 여정현입니다. 여정현. 그 제가 잘 아는 그 국회 보좌관님도 여정현 보좌관님이 계셔서 자기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의 여운형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여운형 아버지라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저기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뭐 이게 제가 이름은 말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서울시에 항상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역사 초전문가께서 제 제자입니다. 저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늘 오신다길 너무나 반가웠는데 안 오셔서 실망이다가 오셔서. 예. 저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빨간아재 채널에 들어가시면 빨간아재 채널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분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빨간아재 그 유명합니다. 이 몽양 여운형 요 지금 앉아가지고 딱 신문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요즘 사람 같습니까? 옛날 사람 같습니까? 요즘 사람 같죠? 그죠? 참 제가 이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게 지하철 그 2호선하고 5호선에 있는 몽양 여운형 무슨 기념 코너가 뭐가 있어요. 지하철에. 거기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은 누구일까요? 저희 할머니로 추정됩니다. 친할머니로. 예, 저희 친할머니께서 1943년도 11월 달부터 1947년 7월 19일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 흉탄에 쓰러지실 때까지 할머니께서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습니다. 예. 참 제가 심지어는 코지에서 이거를 강의한다고 했을 때 이 강의 계획을 처음 들으신 분마저도 그 사람이 조금 사회주의 계통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를 했더니 아주 사죄를 하세요. 아이고 정말 제가 역사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한테 그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공산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으니 끝마치고 나면은 교대로 바로 달려가겠다. 심지어는 저를 보고 네 몽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이런 거 있죠. 똑같이 해줄까?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다는 거죠. 유튜브 댓글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달면 바로 추적되는데 유튜브는 안 되거든. 그 유튜브 계정으로 구글 메일을 보내도 추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찰도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협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텔레그램도 그래서 사실 서버 공개가 잘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윤범기가 저의 이런 개인사를 잘 알기 때문에 몽양 여운형 선생을 형님이 한번 강의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지금 조금이라도 역사적으로 민감하면 전부 노란 딱지를 매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예. 그 유튜브는 아마 앞으로 먹방도 아마 노란 딱지 다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 뒷광고 논란 때문에. 그죠? 그건 완전히 그 젊은 애들이 사기꾼처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놓고 이제 그 애들이 제가 유튜브 채널 처음에 개설한다고 자문 구하러 갔을 때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먹방을 해야 되지 역사 강의를 누가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지 같은 사기꾼은 아닙니다, 제가. 예. 참, 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극단의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극단의 시대. 때는 바야흐로 1984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에 이렇게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이번에 막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있다 알겠나. 뭐 초등학교 3학년들 놔놓고. 근데 그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실 다 들어가 그거 다 설명하는 거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연세 높으신 분도 꽤 있으니까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 같으면 딱 자기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명백해요. 김일성에게 욕 더 잘하기 대회 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예요. 공식 행사였어요. 이게. 김일성에게 증오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게 유식한 말은 안 썼지만, 북한의 김일성에게 최대한 욕을 잘하는 애에게 표창장을 준다.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없었던 것 같습니까? 어, 제가 겪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 말이지. 뭐, 애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3일 뒤에 제출해라. 그죠? 학교에다 다 제출해라. 가장 세게 욕한 사람에게 상 준다. 그 사람을 뭐 부산시 대회에 보낸대요. 이거예요. 극단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무슨 화해론자가 설 땅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평화주의자가 설 땅이 있어요? 그 증오 표현에 니는 왜 우리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는가? 이 나쁜 놈아 라는 말이 있겠어요? 전쟁하자는 말밖에 없겠죠. 혹은요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 그 말이면 양바이지. 욕을 더 잘하라며. 그게 숙제였다고. 경진대회였다고 여러분. 85년도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글 뭐 이제 다 같이 쓰잖아. 그러고 이렇게 써서 집에 갔어요. 저는 여러분 할머니가 저를 키웠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얼굴을 모르고 갔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삽니다. 뭐 사진으로 뭐 그건 사진이지. 실제로 봤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웠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무슨 저 오프라 윈프리 강의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악플러 중에 하나가 거기 자랑이라고 뭐 시부리냐 뭐 이런 댓글을 써요. 할머니가 키워놓은 아가 저 모양이지 뭐 이런 그래가지고 내가 종북 좌빨이라고 저한테 그래갖고 그래 이제 유튜브 댓글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이 아닙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어르신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유튜브 댓글을 갖다가 그렇게 이게 능숙하게 막 점점점 뭐 웃음 표시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 딱 댓글의 형태를 보면 20, 30대예요. 20, 30대가
최대한 마음을 나쁘게 끌어올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게 모두 들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의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극단의 시대에 가장 증오를 서로 하고 살았던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고혈압 세계 랭킹 1위고 성인병 세계 랭킹 1위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왜 성인병이 많을까? 김치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된장찌개가 나트륨이 많아서 그런가?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한반도 분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통일이 비용이 많이 든다. 아이 그럼 분단은 싸냐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비용이 무슨 개소리를 비용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뭐 여러분 요번에 보입시다. G7 그 뭐 하는데 뭐 일본이 뭐 못 들어온다 뭐 그렇게 얘기. 아니 한국 보고 못 들어온다. 그래 우리가 역시 일본 저놈들은 뭐 어쩌고. 그 막 그 다 좋아요. 여러분 G7에 있는 원래 나라들은 그래 지금 요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대처를 잘 합디까? 예? 거기는 사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어? 잘 사는 데는 막 정말 사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내 예전에 어떤 저기 내가 대학원 갓 들어갔을 땐가? 그때 일제시대 때 한창 사셨던 분들이 70대였어. 70대. 그분들이 일하는 거야. 뭐.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3, 40년대가. 괜히 그 이상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활만 잘하면 다 외놈들이 그다 인정해주고 그랬어, 우리를. 이랬다고.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이랬어요. 그거는 아니지. 옆에서 이랬습니다. 그 사람 나를 몰라. 내가 이 머리에 피도 한 마리씩 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랬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지든가. 내가 이랬어요. 독립운동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생활을 잘못한 사람이라잖아요. 지 생활 잘못해놓고 지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그 훈장 주면 이제 돈도 좀 주고 이러니까. 그 옛날 일을 어떻게 알아? 그 내가 그래서 니는 거짓말도 못해서 참 불행하다 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나이 든 사람이 그래 젊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자기 손자가 앞에 있더라고. 앉혀놓고 내보다 좀 어린 여자분 같은데 앉혀놓고 그래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 얘기하고 있다 식당에서. 이게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낑낑대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노트도 5권, 아까 그 노트 물에 커피 쏟으셨잖아. 노트도 5권을 주고 왜 옛날에 여러분 검문 노트라고 그 대학생 뭐 60매, 90매, 120매 뭐 이런 거 아세요? 요새 그거 안 사. 전부 20매, 30매 밖에 없어 요새는. 60매, 90매 그거는 반으로 접어갖고 수학 문제 풀이 한다고 그 쓴 거 아이가. 윤봉기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숱하게 썼을 거야 그거. 수학 이게 세로로 이렇게 접어갖고요. 여기는 문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래갖고 뭐 그 노트 120매 한 달에 안 채하고 뭐 수학생님한테 앞에 나와 이래가 때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문과는 한 대 때리고 이과는 5대 때리고 이랬어요. 수학이 중심되는 과라고 이과가. 이래가 공대 가겠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그, 뭐, 물리도 그렇게 풀고 이랬는데, 이과들은. 그날 밤에 일어나 있는데, 우리 집안의 다른 어르신들은, 됐단 말이지. 더 세게 욕해야 된다. 니한테 그렇게 막 먹어서 상도 주고 막 이래요. 부산 대회에도 나간다는데, 더 세게 욕해야 된다. 할머니께서 저녁을 이렇게 하시다가 니 지금 뭐를 그래 하고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이제 들으시더니 그 밤에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는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화를 이제 왜 비상연락망에 있는 그 담임선생님 전화번호. 담임선생님이 아 예 기승이 할머니시군요. 예예예 뭐 어쩐 일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담임을 야단을 쳐놨는지. 아, 자태 이런 거를 시키고 너가 선생이가 하면서 얼마나 뭐라 해놨던지요. 우리 기서에는 숙제 안 한다. 대회이고 나발이고 그 기성이가 속한 3학년 3반이 만약에 그 뭐야 누가 뽑혀가 출전했다 소리 들으면 내 그 엄마도 작살 낼 거다. 아시겠죠? 너 그 교감 바꿔라 말이지. 와, 네 상사라서 바꾸기 그렇나?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할까? 그래, 그 다음날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교감이 이래 있다. 완전히 막 교감이 거의 죽다 살아나세요. 한 시간 동안 하는데 얼마나 책상을 치고 막 뭐라 했든지 그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전쟁의 상,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그거 할지언정 전쟁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부산마저도 이렇게 화해와 평화가 지배하지 못하면 직접이 쓸고 내려갔던 서울은 전부 다 전쟁하자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걸 지금 애들한테 교육이라고 하고 앉았느냐, 교감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뭐냐,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랄까. 그럼 교육감 바꿔라! 하면서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갖고 계속 그런, 기세의 할머니가 과거에 뭐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내한테 와가지고 막, 와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담임이 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 근데 참, 그, 뭐, 그때 주로 나온 말이 뭐냐? 이분의 이름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 교감선생님이, 그 교감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 빨갱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을 보면, 그래가 할머니야. 그럼 내가 빨갱이가!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니는 빨개의 손자를 학교에 제자로 받았냐고. 니도 같이 한번 죽어볼래?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담임이 막, 정말 잘, 제가 그 숙제를 안 시키도록 하고, 저희 반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씨, 내 인사고과 점수 날라갔다, 씨. 이러면서 했다가는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죠, 예. 우리 할머니 잘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니, 왜 그렇게 못하게 해갖고 온, 3학년하고 그 6학년까지 야 너가 할매가 와갖고 너가 못하게 했다며 이러면서 막 이 소리 듣게 만들고 너가 할매 그래 내가 세다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부끄러워 죽겠다고 말이지 뭐 야 근데 엄마가 안 오고 왜 할매가 오냐 뭐 이러고 그랬던 게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앉혀놓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그 9월달 때부터 저에게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는데 10살 때부터 24살이 되던 그 해까지 정말 늘 이분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가 설민석도 아닌데 왜 역사를 강의하느냐. 네. 그러니까 뭐 그러죠. 뭐 그 뭐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유튜브 댓글만 쓰고 있지. 20살이 되면 네 놈을 죽이러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만화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본 모양이야. 보고 아마 그 아주 페이보릿한 도서가 된 모양이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막 이게 어떻게든 뭐 이게 못하게 만들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쳐들어오겠다고 댓글 단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염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둥. 사람들이 막 이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 뒤에 황 작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있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어이 참. 이 극단의 시대,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고 하는 그 3부작을 해놓고 그 다음 속편으로 극단의 시대, 미소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극단의 시대, 화해가 안 된다. 중간론자들이 설당이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에릭 홉스범쯤 되는, 제가 물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제 강의를 보시면 에릭, 그 다음에 에비타, 에바 페론 쪽을 보시게 되면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두 여성에 대한 역사 서술, 에릭 홉스범의 역사 서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거는 거의 다 인정합니다. 그 외의 거는. 왜 그 두 개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그 에릭 홉스범의 클레오파트라 서술은 영국의 이집트 지배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를 단순한 그냥 무슨 생녀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뭔가요? 그녀는 통치자다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냥 예쁘고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개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그 무슨 정신 나간 놈이 한 소린데요. 근데 하나 참, 그러니까 에릭 홉스범 정도 되는 역사학자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딱 다섯 글자로 Age of the Extreme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극단의 시대의 최고의 희생양은 누구냐? 몽양 선생입니다. 몽양 여운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몽양 여운형 선생에 비하면 나머지는 이게 무슨 높이가 뭐 이렇게 해서 수준이 되냐면 한 무릎 정도에 올 거예요, 다. 뭐 김구 선생 정도 되면 한 요 정도 오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거. 싫은 사람 보고 싫다고 안 보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그게. 내가 A라는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싫어. 그냥 안 봐버리는 거야. 제일 쉬워요. 상대 안 하고, 뭐고. 그 다음에 뭐야, 또 어려워. 그것보다는 한 단계, 이렇게 아예 높은 경지보다는 쉬운데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게 뭐예요? 대판 싸우는 거, 걔랑. 그죠? 어. 그죠?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 싫은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 싫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원칙은 딱 바로 서 있어서 그 싫은 사람의 하는 거를 뭐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자기 원칙 하에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디라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와할랄 네루의 딸이죠. 네루의 딸이고 간디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마하트마 간디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네루와 간디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나가요. 그냥 유튜브 끄세요 그냥. 그냥 뭐 그럼 왜 보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그래.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우절하고요. 구글 나무 위키 찾으세요, 나무 위키.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면 에릭 홉스범이 극단의 시대로 내가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다 읽었습니다. 니는 안 읽었으면서 아니에요. 다 읽었어요. 해방정국입니다. 극단의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화해의 시대로 갈 것인가를 결정지었던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간, 3년, 이것이 해방정국입니다. 해방정국. 거기에서 어떻게 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일한 민족 평화주의자였던 몽양 여운형을 쏘아 죽임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시대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극단의 시대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 이승만 대통령. 야, 이 새끼. 이 둘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한성정부도 그렇고, 뭐, 건국동맹도 그렇고, 무슨 상하이 임시정부도 초대 국무령,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무슨 임시의정원 뭐, 주석도 그렇고, 다 원래 대통령급이었어요, 이분은. 아시겠어요? 한 일이 있고 없고, 뭐, 친일이고, 뭐, 옛날에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왜 정면으로 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다 갑자기 지금 윤봉기 자리에 단체 신채호 선생이 앉아있다 갑자기 벌떡을 내가 야, 이 새끼야! 막 하고 이랬거든. 이승만 대통령 보고. 위임 통치력, 그 왜, 그거 얘기했다고 국제연맹 하에
위임 통치령으로서 우리가 일본으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내가 신채호가 그게 정말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지. 그렇게 막 얘기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뭐 하던 애인데 내 하는 말이. 아시겠어요? 얘 뭐 하는 애인데 갑자기 티 나와가지고 지가 다 했다고 난리야. 여기 여운형 선생이죠. 여기는요.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요 두 평화 협상론자가 이 두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3년입니다. 이분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은 암살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병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분은 너무나 그때 당시 뭐 61세가 나이가 예, 뭐 그때 그래 뭐 살 만큼 살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 통치자로서 61세라는 거는 대통령을 한 재선해도 되는 그죠? 한 69세까지 대통령 해도 되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단독 정부가 들어서서 여운형 선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고까지 치더라도 이분이 대통령이었으면 마오쩌둥이나 핑덕화이나 저원라이가 절대 우리나라를 중공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같이 혁명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자기들한테 듣보잡이고 여운형은 그야말로 목숨을 나눈 동지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어? 서로 살려준 적이 있는 동지란 말이야. 못 들어와요. 그랬으면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안 했겠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백만 번 다 양보한 케이스예요. 예. 그게 아니고 아예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고 통일정부가 들어섰을 거다 하면 너무 악플이 많이 달릴 거라서. 백만 번 양보해도 그럴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세요. 회원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언제 떨어졌어요? 갑자기 물어보니 잘 모르겠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도시는 알죠? 그죠? 예, 원폭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떨어졌다는 건 알죠? 예. 설마 일본에 한 방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두 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8월 8일에 처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도조 히데키가 천황 히로히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저 폭탄의 위력을 보니까 우리는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버티모 지금 관동군 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소련군이 쳐들어온답니다. 소련군이 쳐들어와서 한 3, 4일만 내려오면은 소련은 지금 해삼위, 즉 해삼위가 이걸 러시아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삼위 지역에 거기가요, 딴 게 아니고 해삼이 많이 잡혀요. 거기가. 그래서 해삼위예요. 그래서 여운형 그 자기 일기나 이런 거 보면 다 해삼위에 오늘 갔다, 뭐 해삼위에서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해삼위가 먹고 나무 위키를 찾으세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조 히데키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소련군이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에 있는 애들이 바로 우리 쿠릴 열도하고 어떻게 돼요? 두만강 유역을 침범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만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한국이 분단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유튜브 공중역파 역사상 아마 처음 밝혀지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듣고도 계속 일본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왜? 도조 히데키는 바로 5월 달에 독일이 점령되고 분단되는 걸 본 사람입니다. 소련군이 일본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8월 8일, 8월 9일 이틀만 항복을 참는 방법이다. 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도조 히데키 바로 밑에 있던 관동군 부사령관 요시다 시게루 우리 6.25 전쟁 때 일본 수상이었죠. 요시다 시게루가 그때 당시에 옆에 있다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루호도 그렇구나.
일본말. 그죠? 항복을 좀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난 다음 8월 15일 날 8월 9일부터 시작된 도쿄도 전체를 뒤덮었던 종이가 타는 듯한 냄새. 이게 뭔가 일본의 대본령에서 증거자료를 거의 하루에 7톤 가까운 분량의 문서를 5일 동안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폐기시켰습니다. 뭐 철로 이렇게 인쇄하려고 이렇게 철판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 철필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전부 다 용광로에 다 때려 넣는 거야. 그 무쇠 가마솥 이런 데다가. 야, 그게 도조 히데키와 요시다 시게루의 아주 기가 막힌 항복 지연 전략입니다. 우리 대신 한반도를 희생시켜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라는 애가 50년 6월 25일 아침 7시 일본 도쿄에 전해졌던 그거 뭐야? 6.25 전쟁. 그걸 보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사형을 당해 돌아가셨지만 내 스승 도조 히데키의 판단은 옳았다. 우리 일본은 이 전쟁으로 다시 산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계속 좋아하세요, 일본. 좋아하세요. 뭐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면서. 어떤 분이 그러대? 네가 아직 역사를 모르는데 나도 역사를 40년 가르친 선생으로서 니한테 충고 한마디 적자면 역사는 흔적일 뿐이야. 사랑하면서 연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과거는 힘이 없어요. 즉 이게 뭐야? 옛날 애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지금 애인이 하는 말. 그죠? 과거는 힘이 없답니다. 추억은 힘이 없어요. 현재가 중요할 뿐이에요. 현재에 다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극비 문서로 숨겨져 있다가. 우리나라에 누가 귀화해 왔어요? 호사카 유지가 귀화해 왔잖아. 그 사람이 그냥 왔겠냐고. 이런 걸 좀 들고 왔지. 들고 와야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호사카 유지랑 같이 영화도 찍은 사람이요. 개봉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백이서이 보면 내보고 듣보잡이래.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만화로 읽는 뭐 몽양 영웅영 이런 거 하나 펴낼까? 만화에서 욕하고 이러면 재밌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네 분을 두고 쭉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물론 세 분과 한 개새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늘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분, 요분, 요분, 이 새끼의 사상을 늘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자기가 3년 동안 옆에서 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늘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누군데 자꾸 욕을 하느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린 학생들이나 이 사람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 끄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딴 거 보세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벤츠의 떡볶이 17인분 한꺼번에 먹기 이런 거. 예, 그런 거 보세요. 예, 그럼 돼요. 예. 그러면은 뭐 한 뭐 걸릴 게 없어요. 자기도 따라 먹으면 돼요. 그냥 2인분이라도 시켜서 같이 먹으면 돼요. 미국과 소련입니다. 이게 바로 양극단을 상징하는 거죠. 양극단. 이 사람 누굽니까? 예, 하지. 예. 예, 뭐, 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루마니아의 그 게오르그 하지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지. 이쪽은요? 이쪽은? 이 사람 누구예요? 체스차코프, 소련 군정 장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쪽이 만났죠. 미소 공동위원회. 그런데 전혀 미소는 서로 지어지지 못했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났는데 그거는 막 도덕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고 오마이뉴스용 이야기는 뭐냐. 아니 남북한에 내가 좋아하는 세력으로서
대리인을 내세워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은요. 그런데 남 잘 되는 꼴은 못 뽑았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그가 범 단 뭐 단일화된 어떤 정치 세력을 그래서 말 그대로 뭐야 다 받아 죽어라 너그 단체에. 야, 그럴 것 같으면 누구부터 해봐야? 이런 거 있죠? 이 어느 단체를 이, 뭐야, 미소공동위원회에 배석시킬 것인가를 놓고 만날 서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은 치스차코프가 평양에 들어와서 여기 평남도지사, 즉, 뭐라 할까, 총독부의 평남도지사하고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같이 만나서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가 일본군은 이제 우리 소련군 관할에 있다 알겠나? 이거 하려고 들어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얘는 막 딱 보면 콜사크처럼 생겼고, 그죠? 여기는요, 정확하게 뭐야, 조지아 애틀랜타처럼 생겼어. 내가 보니까. 원래 저거 엄마가 그걸 아칸소래, 아칸소. 아칸소가 그, 저 클린턴이 그 저 주지사 했는데잖아요. 그 아칸소가. 아칸소인데 그거 딱 봐도 무슨 아칸소 틱톡 좀 안 하고 그래요. 어쨌든 뉴욕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예, 그렇거든요. 예. 통역보다 영어와 중국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몽양 영운형이 있으면 통역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광화문이나 저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분노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영어가 뛰어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몽양 영운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중국의 난징에 있는 금릉대학교의 영어 영문학과 출신일 뿐인데 사실 그죠? 무시하고 안 하고 떠나갖고 지금 한국 엄마들로 치면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실걸? 맞죠?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도 뭐 다 댕기지도 않아서 이승만은 박사잖아요. 이 박사 하니까 또 갑자기 춤추는 이 박사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 효과를 좀 노린 거지 그 사람이 신바람 이 박사 그 노린 거지.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가 소련 군정청이고 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흰색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이 묘묵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묘한 놈입니다. 이 놈이 통역 정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참 다시 없는 흑역사를 썼던 사람이죠. 사람이라 하기도 싫어요. 난 놈이라 하고 싶어. 이승만과 하지를 연결시켜주는 또 한민당 사람들이 거의 영어를 못하잖아. 한국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한국민주당 그 인천 김성수의 동아일보 그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하잖아. 고하, 송진우 이런 사람도 잘 못하잖아.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이 사람이 다 통역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게 뭐예요? 연세대학교.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러면 뭐 백낙준 이런 거만 자꾸 생각하시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승만으로부터 연세대학교를 받은 거예요. 이 묘묵입니다. 참 이름만큼이나 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즉 통역이 뭐냐 하면 몽양 영운형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왜? 지가 개판으로 통역을 해도 딴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몽양 영운형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야 묘묵이니 가 임마 이 말이거든. 내가 할 거야. 이건 뭐 중국 사람이 와도 그냥 다 하자. 미국 사람이 와도 자기가 다 하자. 정 그 뭐야 이 영어가 진짜 저쪽은 하이클라스고 나는 저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싶은데 우선 김규식을 데리고 오면 돼. 김규식은 어렸을 때부터 언더우드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3살 때부터. 아니죠. 김규식은 그냥 영어가요. 한국어예요. 걔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역보다 영어가 중국어가 뛰어나다.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이시죠. 이분이 몽양 여운형 평전 진보적 민족주의자. 요 말 꼭 써야 된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다, 친일파다 이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진보적 민족주의죠. 몽평전. 연설하는 거 나오죠. 연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연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어떤 분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 비교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이분이 제일 뛰어나요. 아,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이 제일 뛰어나요. 그냥. 예. 비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연설했는지를 보세요. 그래도 내 나라인 곳에서 얘기를 한 거하고 너무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게 어디가 더 어렵겠어요. 주권국가의 대통령이자 혹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너무 나라에 가서 그게 조금 적성국가라 할지라도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임시정부의 외무차장이라는 정말 아무짝에도 약에도 안 쓰는 직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하면 그거는 후세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장제스가 중국의 모든 그 이 중심, 교통, 경제, 산업 뭐 이런 모든 중심 이거 뺏기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창, 한커우, 한양 이렇습니다. 그 세 개 합쳐서 뭐예요? 무한삼진. 요번에 바로 그 코로나가 그렇게 했던 거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1927년도에 장제스가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북벌을 합니다. 국공합작을 해서 북벌을 해가지고 우한삼진을 군벌 세력으로부터 탈취하자 사실상 거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국민당의 승세가 확정된 거예요. 그 승세가 확정됐을 때 우한삼진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연설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20만 명 앞에서 연설한 사람. 몽양용 선생님. 위대한 아시아의 민중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한 거예요. 어떤 블로그에 보니 제가 다니기도 했던 저기 광희문 쪽에 있는 그 뭐지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하죠. 그 강원용 목사님이 이제 뭐 그런 말을 하셨다고 어떤 블로그에 몽양여운형 선생은 사실 속빈강정이었다는 말이 있다. 뭐 강원용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강원용 목사가 그랬다 하면서 어떤 블로그가 그렇게 써요. 그 속빈강정이 2시간 동안 연설합니까? 20만 명 앞에서. 강원용 목사님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누라가 멀리 가기 싫다고 집 앞에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 마누라가 애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물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집 앞에 교회를 가면 은혜가 안 되나. 뭐,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뭐, 그러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독립운동하는 시절이가. 제가 소위 말하는 지청구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확 하는. 그거를 이제 3주까지 버티다가, 3주 뒤에, 죄송합니다,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응, 하고 웃었다.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겼지롱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SBN 뉴스가 있는 거. 요거는 책의 표지입니다. 아,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 연설하시는 모습을 이래 보면은 그냥 저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몽양 여운형이 막 연설을 좀 했는갑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할머니가 떠올라가지고 이게 감정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막 울컥울컥했는데 몽양 여운형에 대한 강의는 사실은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
기념 강의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기가 아유 형님 그 아끼면 똥 됩니다. 그 아유 봐 제 뭐 무조건 그냥 아유 그냥 그냥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돼 형님 그 빨리 그러면 그러니까 10만이 되고 나서도 할 수 있겠지만 10만이 되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유 좀 하네 아유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8.15 광복절 날 하면 아 그냥 형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묘묵. 6.25 때도요, 주영 대사관에 가 있어가지고요. 그, 참, 막, 거기서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묘묵. 예. 통역보다 영어와 중국어가 뛰어난 사람.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어떻게 돼? 진짜 전문가들은 요 가운데하고 요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 해방전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 묘무기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만. 이 묘무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퍼뜨린 학맥이 뭐냐면은 시라큐스 행정대학원 학맥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 중에 행정대학원 중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원 전문대학인데요. 그 시라큐스 대학원 출신이에요. 행정대학원 출신이어서 이 사람 때부터 사실상 시라큐스 인맥이라는 게 행정고시, 소위 말해서 행정고시는 의무적으로 거의 뭐 신앙이야. 여기 우리가 출세하려면 시라큐스 행정대학원을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됐어. 이 묘묵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일제시대 때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갑자기 날라 들어온 거예요. 통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인데 통역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 묘묵이라는 사람을 하나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위 얘기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섯 글자로 뭐예요? 문고리 권력이 되는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박근혜의 그 있잖아, 그 안호성 비서관인가 뭐 하는 애 있잖아, 그. 그런 애들처럼 되는 거야. 문고리 권력이 되는 거야.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 말기에 여러분들 딱 하시면 차진철 생각하시면 돼. 비서실에 들어오는 모든 문서는 독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에 담가갖고 들어오나. 언제든지 청와대에 간첩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탱크 다섯 대를 허락해라. 그래가 그거 갖고 김재규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임무새끼 니 한 번만 더 탱크질하면 내 손에 죽는다. 차중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군대 마지막 계급이 뭐야? 중령이에요. 그 뭐야 김재규는요 소장이잖아, 투스타잖아. 어디서 영관급이 준 장성급한테 까불어? 그런데 차진철이 얼마나 까불었어요? 대통령 믿고. 이 묘묵이 똑같아요. 똑같아. 여운형을 제외한 여운형과 김규식을 제외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지가 왕이에요. 지가. 이게 꼭 마치 삼성 이병철 회장 한창 날릴 때의 비서실장 소병해 같은 그런 삼성그룹의 소실장이라는 이름이 그냥 악마의 이름이야. 삼성의 직원들한테는. 언제나 뭐예요? 나와서 인자하게 아 그래 뭐 생산은 잘 돼가고 있나 고생 많다 뭐 한턱 쏴라 뭐 이런 말 누가 하겠어요? 이병철이 하겠죠. 그 다음에 너 내일부로 나가 임마. 해고야 너 강등이야 너 감봉 이거 누가 하겠어요? 소실장이 하겠죠. 분노통역사야 분노통역사. 네, 이 묘묵은요 그냥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영어를 몰라 다 바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 누구와 마음에만 들게 하면 돼? 이승만 마음에 들게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는.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일본말 아니면 중국말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돼? 여운형 앞에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김규식이 그는 처음에 1년 조금 하다가 어떻게 돼? 막 아파서 죽어붙으니까 자기는 속, 이묘무기는 속편해. 여운형은 죽지도 않아. 병도 안 나. 환장하겠어요, 이묘무기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운형이 따고 있으면 여운형 지금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야, 이봐라.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똑바로 하네. 이 말이에요. 이묘묵은요. 지금 자세가 어떤가요? 긴장한 자세인가요? 지 맘대로 자세인가요? 긴장한 자세죠? 복장은요.
긴장한 자세예요,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은요? 그죠? 이런 사진이 없어요, 이묘목 사진 중에. 탁, 단장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 목량은요? 이 새끼 봐라, 이거. 넌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조소황이나 조왕구 선생을 갖고 놀았다며? 이러면, 니 내 앞에서도 그래 해봐, 이 말. 그러니까, 어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신한청년단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다. 신한청년단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자 전 세계에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붑니다. 왜? 레온 트로츠키라는 애가 굉장히 매력적인 애거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주 좀 똑같은 말도요. 이렇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가 물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예 그거는 뭐 가지는 것도 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단 국제질서에 좀 호소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돼? 똑같이 안 된대도 트로츠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운서님 미쳤습니까? 지금 핵무기를 왜 가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떤가요? 듣는 제3자가 빵 뚫리잖아요. 그래 확실하구나. 그죠? 예. 그럼 아나운서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신난 대본대로 했는데 왜 내보고 미쳤대? 미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트로츠키가 좀 그런 사람이거든. 우드로 윌슨은요. 우드로 윌슨은 자기가 늘 그 청와대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야, 왜 파리 경제학자 좀 가져와. 데리고 와. 왜 파리 경제학자? 파리 하나밖에 없는 거. 왜? 영어 표현에 그거 있잖아. No, this is 뭐 이래 가다가. On the other hand. 아시죠? 두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은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럼 윌슨은요.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자기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더 답답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겉으로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기에 전부 열광을 했지. 민족 자결주의로 와 대단하다. 저 약소 민족은 모두 다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나인가 보다. 미국 저거가 영국의 식민지여 놓으니까 역시 다르네. 식민지를 안 하려나 보네. 가 아니죠. 그거는 도덕교과서용이고요. 오마이뉴스용은 뭐예요? 러시아 혁명의 세력이 너무 많이 번지갖고 이게 저기 그 러시아의 동쪽 국경하고 아 서유럽 쪽 국경하고 맞닿아 있고 그 이쪽에 있는 벨라루스라든지 리투아니아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오스만 터키까지도 그리스라든가 몰타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도 공산주의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거기가 다 오스만 터키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민족 자결주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호해 줄게. 새로운 식민지 국가로 영국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어때처럼 영국 어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주 위선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간파한 사람도 여운형 선생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또 어쩔 거냐? 그럼 계속 죽어지될 거냐? 우리가 지금 1910년에 그 식민지가 돼 가지고 45년도에 해방이 돼 놓으니까 36년이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면 내가 9살 때인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뭐 36년 정도 견디주지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지금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그때 당시 신한 청년단이 되던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1910년 이후로 더 나아가서는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더 가서는 1894년 경복궁 범궐 사태 이후로 일본 놈들이 계속해서 우리 조정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상황에 국권을 잃은 지 9년이 아니라 하루도 못 견뎠을 거라고 뜻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 노론들이야 친일파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받고 중추원에 무슨 참의를 하고 토지 받아가서 살겠지. 그래 후손들이 그거 다 소송해가 이기고 이란다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론 계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친일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조선은 노론이 말아먹고 소론이 독립운동해갖고 다시 대한민국 건국할 때는 노론이 잡은 나라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소론입니다. 그걸 절대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 말씀드릴까요? 안창호, 안중근, 이봉창, 남승룡. 남승룡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거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를 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건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손기정을 모른다. 그거는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나가면서 한 대 맞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냐. 비록 자기가 10살이라 할지라도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모르는 거 아이가 혹시? 저는 15살이어서 몰라도 되는 줄 알았어. 아이가 알고 있나? 알고 있어? 손기정을 알고 있냐? 나가세요. 돈은 안 돌려줘요. 여기 김철, 김순애, 조용은, 장덕수, 설산 장덕수. 그 다음에 여기 여운홍 동생입니다. 김주식 선생. 그 다음에 여운영 선생. 선우혁 선생. 이분 누구예요? 춘원 이광수. 어. 춘원 이광수. 예. 제가 나중에 어. 이렇게 변절하게 되죠. 변절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 폐병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동해 바다 저 북한 땅인 원산 땅 위에 가면은 안변 고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변군 고산읍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추가령 구조곡의 이 끄트머리에 있어서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갈마평원이라 그래서 아주 대단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일본이 거기서 소를 엄청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산과 고개 이름이 삼방산이에요. 삼방산 고개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경원선 기차를 타고 소들이 서울로 실려갑니다. 1928년의 광경입니다. 1928년의 광경이 28년에 가면은 27년부터 28년, 29년, 3년 동안 경성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쓸었던 요리가 뭐예요? 설렁탕이에요, 그게. 설렁탕. 그럼 설렁탕이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927년부터 그 축산령이 내려져가지고 그 뭐야 소를 갖다가 대규모로 이렇게 양식하게 되면서 이른바 농업소가 아니라 뭐예요? 이른바 목축소로서의 그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변 고산 지역에서 삼방산을 넘어가면 반대쪽에 자기 별장이 있어갖고 폐병을 앓는데 요양을 하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소가 떼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냐 서울로 간다는 소라는 자기 작품이 있어요. 늘 요양하러 그 절벽에 이렇게 선텐하는 의자 있죠. 햇빛하고 공기를 많이 쐬야 좋다고 그것도 바닷가 이게 조금 가면 바닷가가 있어 해풍이 들어와야 이게 소금기 있는 바람이 들어와야 폐에 이 허파꽈리가 살아나는데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 마누라가 허영숙이잖아요. 이광수 저거 마누라가 우리나라 여자 의사 1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허영숙이 간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는 게 역시 시인의 감수성이잖아. 저 소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서울로 간다. 아, 그럼 그 설렁탕 하는 그 소인가 보네. 예, 목축소입니다. 어쩐지 그 한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황소가 이래 올라가니 우머우머하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 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소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설렁탕 그렇게 고기가 맛이 없어도 되거든. 내장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는데 그러 얘기하지. 아이고
9절 중에 나와요. 갈못 쓰고 채찍 든 소장사야 산길이 아파서 운다고 뭐라 하지 말아라. 저 멀리 떼어두고 온 젖먹이 송아지가 아른거려서 돌아보고 우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시인입니다. 그게 진짜로. 저 고개 넘어 내려 보이는 안변고산 저 넓은 그 평원은 대대로 네가 밭 깔고 논 갈던 땅이로구나. 넘어갈 그곳에 소는 다시 돌아 못 오지만 저 소장사는 또 한 3일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얘기하니까 예, 그 분당 서현동에 있는 모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여자 고등학교 3학년이 자기 엄마한테 봐라 엄마, 그게 이광수라는 사람이 공부를 참 잘한 사람이라니까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런닝맨의 이광수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봐 엄마, 내가 연예인 해도 된다니까. 그 런닝맨 이광수라는 사람이 저런 시를 짓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내가 다 설명했어. 저거 오빠하고 저거 아빠하고 저것만 다 알아들었어. 너무 감동했어. 근데 이 여자애만 똑같이 다 열심히 들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돼? 런닝맨의 이광수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내가 또 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 또 황 작가가 런닝맨의 이광수는 삐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래.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나갔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자칫 잘못하면 황이 들어올 수 있다. 이광수를 브루나이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보내세요. 뭐 브루나이에 뭐 우리나라 유튜브 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참 이름이 그렇죠. 제가 이름이 김소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소월 강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다 채널이 뜨기만 하면 다 한번 볼 거야. 이 뭐고 그죠? 제 이름이 손석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죠? 손석희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안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 좌빨 이러면서 막 보시고 이럴 거야. 근데 백희성 강사도 좀 좌빨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보시면 돼요. 이 신한청년당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결성이 돼요. 왜? 윌슨 대통령의 특사로 그 중국에 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스라 테프트 미략도 있고 이래갖고 너가를 도와줄 수는 없는데 어떤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리니까 너가 그렇게 예전에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거기에서 그 수모를 당한 게 그렇게 트라우마라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뭐냐 하면은 외교권을 잃어버린 정부가 보낸 특사기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겪은 건데 그러면 지금 임시정부는 없는 때잖아요. 정부가 없이 가면 니들은 또 들어가지도 못한다 거기에. 적어도 뭐야 정부가 안 되면 폴리티컬 파티, 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지금 너가 나라가 망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뭐 임시정부 이런 거는 아무리 뭐 조선국으로 니들이 참여할 거야, 대한제국으로 참여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조직체니까 가가지고 그걸 인정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한청년당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뭐예요? 근대적 정치 결사 기구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야?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죠.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죠? 그거를 아주 최초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지금 파리 강화회의의 현장입니다. 김규식 선생을 보낸 이유는 영어가 워낙 바삭하기 때문에. 가서 잘 전달하라고. 김규식 선생이 자기 부인이었던 김순애 여사에게 떠나기 전날 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다고 입장을 못할 수도 있어. 내가 간다고 해도 지금 이런 의사결정권을 가진 어떤 토의 자료를 배부받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표는 나는 되지 못할지도 모르. 왜? 이런 데 그냥 서 있거나 이 뒤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 뒤에, 여기 우리 황 작가님 이거 조금만 클로즈업 해주시면 요 뒤에 지금 배석회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석, 등배자, 말 그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등 뒤에 앉아있는 사람밖에는 못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고 가는가? 나 하나에게 짊어지워진 이 짐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그죠? 그때부터 망설이는 김규식에게 했던 말, 그리고 이 말을 똑같이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는 손기정 남승용 선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대의 몸은 하나일지라도 그대의 등 뒤에는 2천만 동포가 있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대의 가슴에 일장기가 달려 있어도 그대의 등 뒤에는 2천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들의 얼굴과 깃발이 그려져 있다는 걸 명심해라. 이때부터 한 소리예요, 여운이 형이. 이때부터 김규식 선생한테. 그 김규식이 좋다 하겠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임무가 특정되지 않아도 내가 전달해야 될 대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걸 딱 적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예. 그런데 정말 현실의 벽을 많이 느끼죠. 코리아라 그러니까 뭐 그게 도대체 어느 땅에 붙어있는 지도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재팬이네 사람들이 다. 야뽕 이런단 말이야. 이탈리아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파리잖아요. 김규식이요. 프랑스 요리 먹는 연습을 3일 동안 해요. 안 먹어봤으니까요.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요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저 3등 국민 저거, 이렇게, 뭐 3등 국민도 아니지. 식민지 뭐, 이런 얘기 안 하겠나. 그 갔더니만은 그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가나 대표가 왔더래요. 가나 대표가. 마찬가지로 말하면 그 사람은 피부색 때문에 온갖 서름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예, 화장실도 같이 못 쓰겠다. 저놈은 밖에 나가라 그래라. 뭐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고, 자기도 선교사는 백인만 봤잖아요. 흑인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가서 봤더니 자기가 그 영어로, 가나가 영국 식민지잖아. 영어가 되거든. 통화해 보니까 그렇게 둘이 얼싸안고 울었답니다. 아,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내가 기억하겠다. 난 몰랐지만. 김규수는 내 가나라는 나라를 내 기억하겠다 말이죠. 제국 호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치 익은 인물이 하나 있지. 예. 여기 이게 이제 윤범기 기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식 거뒀던 장본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라고 하는. 이거는 뭐 앞광고 뒷광고 뭐 이런 그게 필요가 없죠. 예, 뭐 누가 뒷광고했다고 저에게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윤범기가 뭐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내 강의에 이게 내 주는 거만 해도 어딘데 지금 그런데 그냥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아마 가장 그 저 건방진 제목이 아닌가. 어르신이 구입하더라도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게 하면서 어디서 반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죠.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이 연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운 형이 제국 호텔에서 했던 이 연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설의 힘. 1919년 11월 달에 3.1운동에 광풍이 몰고 지나가던 그때에 일본의 하라 수상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외무차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무부장이죠. 외무부장. 외무부장이었던 몽양 여운형을 초청합니다. 일본 내각으로. 이거는 1892년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의 절친이자 그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라기보다 좀 평등하게 있어. 그때 이제 3인방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카오루 이렇거든요. 이노우에 가오루가 김옥균을 초청한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냐? 왜? G1파, 더 나아가서 친일파의 양성입니다. 목적이. 근데 김옥균은 대단히 슬프게도 응했습니다. 거기. 아니, 진짜로 가서 감동을 받고 돌아와요. 그 이노우에 가오루가 딱 떠나면서 이래. 떠나는 김옥균을 보고. 그때 뭐 박영효. 여러분, 주미공사, 1차 공사에 있는 게 박정량이고요.
진짜 친일파 나쁜 새끼 박중량이라는 새끼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박중량이야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요. 일본을 보고 놀래 막 우와 막 이런 별천지 우리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 네, 돌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온갖 대접을 대신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저희 조선도 이렇게 일본처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참 벌써 이제 말해서 뭔가 저렇게 끌어오르시죠? 막 뒤틀리면서 그죠? 사이다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고 그죠?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막 단거 막 땡기고 이래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올라오르는데 그 이노우에 가오르가 인자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말게. 내가 짐에다 책을 다 넣어 놓았네. 분야별로. 그게 뭐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책이 내 노릇을 할 걸세. 이노우에 가오르 이 쌍놈의 새끼 진짜 말은 정말 잘해 있음 새끼가.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서로 증오하는 사이인데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쪽에 가서 조금 내려다 이쪽에 가서 조금 내려다 아주 그냥 인생 참 편하게 살아. 그 이노우에 가오르가 했던 거를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방식이 한번 성공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누구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일어난 거예요?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일어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이노우에 가오르가 알아서 하시게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준단다. 가자. 3일만 도와줬다. 아시겠어요? 3일만. 3일 도와주고 나이 막 조금 막 이래 유지 비용도 들고 이래 그 뭐 그 조선 정부가 싹 배상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돌아서버린 거죠. 누가 이노우에 가오르가 원래 뱀 같은 새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그래갖고 저번에 어떤 일본 애가요 그 저에게 그 뭐야 일본 말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기가 야마가타 아리토모 후손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본 자막을 달고 이래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해 자기가 다 들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현조 할아버지래요. 이게 아시죠? 아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굉장히 높죠. 나도 고조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 몰라. 난 증조 할아버지는 알아. 사진도 봤어.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런데 할아버지랑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그 고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느냐 몰랐다. 왜? 일본은 역사 교육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답장은 안 써주고 있는 이런 상황. 뭐 버리다. 애태워라 계속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 아 이건 뭐 됐고요. 뭐 지 뭐 북코센터 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몽양 여운형 도쿄 제국 호텔 연설 국제학술 심포지엄 그래서 11월 달에 딱 가 12월까지 있었어.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나? 난 해군 총사령관이다. 그래서 몽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말도 잘하는 거야, 얘가. 당연히 잘하겠지, 뭐. 그래. 영어도 잘해, 중국말도 잘해, 일본말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참, 부러우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이래 되나 싶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한번 딱 뜨면은 뭐, 육해공군에 이미 우리는 뭐, 저기,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서 저기 뭐야, 북마리아나 제도. 그 다음에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이런 데를 어떻게 돼요? 독일령이거든요. 거기를 자기 식민지로 할양을 받아요. 중국 칭다오를 그 점령한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그거를 인정을 받아. 근데 영국이 참전하는 걸 원하진 않았는데 어떻게든 이겼어. 그래갖고 어떻게 남양청이라는 걸 그때 만들려고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갖고 23년부터 24년까지 해서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교육에서 잘 교육이 안 되시는데 남양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 북마리아나 제도의 중심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이판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다 해군력이 미칠 정도로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가고 할 정도로 교통수단도 발달돼 있고 너그 정도는 조선의 2천만 정도는 3.1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
이래도 협조를 안 할 테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는 배 한 척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함포가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침략 야욕이 민족은 몰살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왕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는 전복하고 뺏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 목냥 필부의 의지는 꺾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다 같이 쳐주시던가. 예. 네. 그러니까 송사령관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해도 처음에는 막 엄청 센 놈이 들어가지고 막 조지고 난리 납니다. 막 다 하다가 어떻게 돼. 한 그거 막 뭐 이제 거의 죽겠다 싶으면 밖에서 보고 있던 형사가 들어와서 야, 그 뭐해를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 이거. 그러면서 살살해 이러면서 어떻게 돼. 어이구야, 여기 다쳤다. 야, 피나잖아, 임마. 뭐 이러면서. 근데 야, 물 마셔. 그러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이 총사령관의 임무가 뭐겠어요? 처음에가 조지는 거 아닙니까? 지가 조지고 나왔어. 쎄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 나갈 때, 이 갈 때 수많은 임정 요인들이 반대를 해요. 가면 목냥이 죽을 거다. 그리고 일본에 어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절대로 곱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린치를 당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 라고 이제 그 이동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춘원 이광수도 굉장히 반대했다 그래요. 그때 선생님이 이용당하실 거라고 선생님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 일본 언론은 그 일본하고 조선 전체에다가 아마 왜곡 보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친일파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가 친일파가 된 거지. 안 그러세요? 아니 말이 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죠. 내는 와 목냥만 부르노. 나는 안 부르나. 그렇게 좀 해서 왜 솔직히 조금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아니 내가 임시정부의 그 국무총리인데 와 내는 안 부르고 내가 영어도 되고 다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 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목냥을 부른 거예요. 즉 뭐야. 일본에서 누구를 가장 공략하는 게 1919년 3.1 운동을 사실상 친일 분위기로 확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목냥을 찍은 거예요, 목냥을. 일본은 이 분위기를요, 1919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26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어떤 사람을 불러갖고 치안과 행정권을 넘길 준비를 했습니까? 목냥을 불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또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내놔. 그 다음에 송진우는요. 내한테 문제 와야지. 내한테 두 번째로 오면 내가 거절하지. 그럼 내가 찬성할 줄 알았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몽양한테 왔다 왔네. 천만의 말씀. 몽양이 8월 14일부터 알았고요. 고아가 몽양이 8월 14일부터 알았다는 거에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뭐 땜빠입니까? 이래 된 거죠. 안 그러세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고하 송진우는 어느 신문의 사장이었어요? 동아일보의 사장이죠. 몽양 여운형 어느 신문의 사장이었어요?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몽양이도 내는 똑같이 그 저 신문사 사장인데 말이야. 와 내는 먼저 안 부르고 자부터 부르고 안 해 나는 있잖아요. 뭐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왜 몽양을 불렀을까? 아니 19년에도 몽양만 불렀다고. 몽양이 가장 약발이 세다고 조선 사람들한테. 어쩌라고? 쎘나 보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순택도와 임무 사람을 데리고 하다가 이 사람 친일한들 조선의 3.1운동이 잠재워지겠어요? 해외 독립운동이 잠재워지겠어요? 제일 영양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김옥균이를 와 1892년도에 데리고 가 82년도에 데리고 갔습니까? 가가 1875년부터 82년까지 약 7년 동안 울릉도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고 가장 반일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고종 황제한테 울릉도 하고 독도의 공도 정책 즉 완전히 비우고 상관 안 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그
그 사이에 일본 놈들이 떠와 저 그물 치고 고기 잡고 앉았다. 우리가 가서 사람을 살게 해야 된다. 라는 걸 김옥균이 제일 많이 주장했다고. 그러니까 이노우에 가오루가 저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베일 사상이 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워 삶을 수 있어요? 내한테 맡기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이또 히로부미가 물어보이. 저 새끼 신한동 김씨야. 뭐, 세도 가면 다시 살려준다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일본이 뒷배 선다 하지 뭐. 그럼 넘어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하라는요, 이노우에 가오루 같은 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목량이 인기 좋으니까. 지금 뭐야? 노론에 썩어 빠진 애가 아니고, 세도 가문에 썩어 빠진 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소론 출신의 아주 건강한 조선 왕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뭐냐, 일본도 싫고 조선도 싫다, 새로운 신민주 공화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일본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때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일본은 무슨 논리로 이걸 반대하느냐. 일본은 절대로 필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폭탄을 동원하더라도. 그래서 역으로 나중에 26년 뒤에 맞아버린 거야. 폭탄을 맞아버린 거야, 진짜.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남을 이유 없이 괴롭히면. 그래서 어때야 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도쿄 제국호텔에서 했던 연설 다 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연설, 그리고 어떻게 돼? 통역관은 설산장덕수를 할 것이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언론을 모두 개방할 것. 그리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상하이 임시정부 돌아오는데 조선을 거쳐서 돌아오게 할 것. 그래서 하라가 다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첫 번째 약속부터 안 지켜져요. 설산장덕수는 그랬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저기 그 보도 통제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여운형이 돌아다니는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엄청나게 항의하면서 보도를 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전 일본이 뒤집어집니다. 정말. 전 일본이 뒤집어져. 결국 엄청난 연설을 하고 모든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본 중의원의 의원으로 앉아 있었던 소위 그 무정부주의자 계열이 있었어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일본의 히로히토가 저기 즉위하기 전에 메이지가 죽고 다이쇼라고 하는 천황이, 대정천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되게 약해. 그래서 대정천황의 아들이 바로 히로히토라고 이제 좀 이따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좀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식민주의는 안 된다, 제국주의 철폐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국회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조선 독립 만세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중의원 의회에서. 어떻게 뭐 그래가지고 뭐 온 데 소문이 다 나고 막 일본 국민들이 그래서 여운형이 떠나가자마자 하라 내각과 중의회, 중의원, 참의원이 모두 해산합니다. 내각이 모두 하야합니다. 탄핵당한 거죠. 말 그대로. 여운형 하나가 갖고 있는 파워가 이랬습니다. 절대로 어디 그래서 어떻게 돼? 당시 총독이 어떻게 돼요? 사이토 마코토가 지가 1919년에 들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서울역에서 강우규한테 폭탄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네 번째 그 약속 조항인 조선을 거쳐 갖고 이렇게 상하이로 가는 이거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산 항구로 들어와 갖고 뭐 서울을 거쳐 갖고 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의주를 해 갖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아마 전 조선 민중이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안 된다. 그 해가 그게 12월 4일인데요. 그해 겨울은 따뜻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굉장히 추우면 데모가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저 박완서 장편 소설이 아니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충분히 데모를 할 만하다고 판단한 거야, 사이토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막 하라에다가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못 지키고 일본 해군선을 타고 어떻게 상하이로 바로 갑니다. 이 남해를 거쳐갖고 이렇게.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전체에 몽양 여운형은 슈퍼스타가 돼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34살의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저렇게 임시정부를 대표해갖고 전 의회를 막 해산시켜버릴 정도의 저런 걸, 그러니까 막 일본의 보수론자들이 저 다 죽어라 말이지. 일본 저 이 고관대작들 말이야. 식민지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저렇게 아무 말이나 찌꺼리게 하고 가면 어떡하느냐.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일본 전제를 완전 들쑤셔놔요. 그래서 상하이로 돌아올 때는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와갖고 살아 돌아왔군요 하면서 막 얼마나 걱정해. 아니 생각해보세요. 테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톡이 있어서 괜찮아 나 잘 있어 뭐 이게 되나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해갖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실시간 중계 인스타그램 IGTV로 해가지고 연설 장면이 이렇게 생중계돼요? 윤봉이를 하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윤봉이 트레이드마크야.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연설이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 절찬 판매 중. 예. 영풍문고가 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요 도쿄 제국주의 연설 말 그대로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키워서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고 또 어떻게 그 유일한 성공 사례거든요. 많은 단체에서 동시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빗 이런 거 동원 못해가 다 실패합니다. 김영웅만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쿄에서의 이 명연설 때문에 몽경 영웅은 진짜 소위 얘기 뭐야 떴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스타로 떴습니다. 전국적인 스타로 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의 죽음까지 제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